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복양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을 아주 잘하는 지인들이 있죠. 제 주위에도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힘입니다. 생각이 잘 다듬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말로 잘 나오게 됩니다. 즉 생각이 어수선할 땐 말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저도 생각이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게 스피치가 되는데 생각이 어수선하고 아직 나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설명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말씀은 정말 잘하시는데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말씀도 논리정연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소통하는 느낌이 아니라 훈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분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동등한 지인의 관계로 만나는데도 심지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도 항상 말투가 좋게 말하면 컨설턴트 같고 안 좋게 말하면 너무 자기 아랫사람 가르치는 듯한 말투예요. 아는 것도 너무 풍부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소통하는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은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늘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전자에 소개해드린 분보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후자에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물론 둘 다 잘한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소통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논리정연하게, 유창하게, 설득력 있게, 멋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주는 건 잘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론 말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조직에서 훌륭한 리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잘하는 것보다 소통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 마음에 스며드는 일은 많이 없어요. 물론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죠. 설득력 있는 말들은 생각을 움직이지만 따뜻한 소통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요. 더 좋은 관계로 오래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일을 할 때도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고 먼저 헤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소통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한다는 것은 생각이 아주 깊이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든 경험이 많든 아니면 근거가 있든 자신만의 생각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 이렇게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자기 세상이거나 너무 자신만의 생각에 늪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할 때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통행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언어를 수용하는 힘이 떨어질 것이고 소통은 더 힘들어지겠죠. 물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소통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두 가지가 꼭 반비례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생기는 트러블이든 인간관계 트러블이든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소통이 문제가 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상대방은 오해하기도 하고 말이 와전되기도 하고요. 소통 능력은 비단 스킬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큰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공감과 작은 배려면 충분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로 오늘도 따뜻한 소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